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라는 스무고개게임 한번 바로 레즈길이나게요. 플레이 방법. 우선 사토리 플레이어가 오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쿠는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하며 그녀의 대답을 통해 잊어버린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내야만 합니다. 답변들을 통해 정답을 추측하세요. 다만 오쿠의 기억력은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소한 부정확한 답변에 대한 검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오쿠가 답을 하고 난 뒤 좌측하단 초상화 옆에 서드 아이를 눌러 상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쿠와의 질의응답 중에 오린이 찾아옵니다. 이 동안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정답이라 생각되는 것을 입력. 양아지. 양문호. 푸딩. 뭐 그냥 해보지 마. 하다보면 되겠지. 과일을 맞히자. 겉이 노란색이니? 엣 아니에요. 비싼가? 속이 하얀색. 겉이 붉은색. 하얀색? 비싸다는 좀 애매하니까. 부드러운가? 가벼운 과일? 동그란 모양? 동그랗겠지. 다 아닌데? 겉이 주황색? 무거운 과일? 겉이 초록색. 그럼 초록색이니? 많은 게 뭐냐고. 씨가 많은가? 식감이 단단하니? 아마 그럴 거예요. 잠깐만! 식감이 단단한 게 뭐가 있지? 속이 주황색? 감인가? 주황색이니? 에? 주황색 느낌이면 감? 와! 이게 진? 뭐야? 이게 돼? 고양이다. 동물인가봐? 동물이면 재밌겠는데? 동물이라면 내가 자신 있다. 이건 어렵다. 뭐야? 들 수 있는가? 애완동물인가? 들 수 있니? 이를 하려 했는데 애완동물을 클릭해버렸네. 전혀 아니래. 애완동물이 아니래. 동물인데 이제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 햄스터? 가축이니? 애완동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야? 육식성?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포유류?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니? 잘 생각해봐. 포유류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동물원의 인기 동물이니? 아니에요. 털이 많은가? 무슨색인가? 될 수 있는가? 털이 많니? 어느 정도는 맞아요? 모르겠어! 긴 꼬리? 알을 낳는가 있다. 알을 낳는가? 긴 꼬리. 애매하네요? 모르겠어! 재도전. 젠장 열받네. 자, 그러면 초식성, 야행성, 육식성. 육식하는 동물이니? 아닌 것 같아요. 아르라니? 포유류니? 아닌 것 같아요. 포유류가 아니야? 애완동물이니? 어디가 기니? 아니고 식용? 사슴보행? 검은색? 식용? 아닐 거예요. 새 아니야 그냥? 새 종류? 근데 새도 종류로 하나? 그냥 앵무새라고 해도 되나? 앵무새. 간지에 있니? 토끼인가? 아니면은 뱀부터 해볼까? 토끼! 좋아. 채소를 맞히자. 껍질도 먹는가? 손보다 큰가? 껍질도 먹나? 어느 정도 맞아요. 길다라니? 전혀 아니에요. 동그란 모양이야? 약간 그렇대. 뿌리 채소? 손보다 큰가? 속이 노란색? 고구마. 에? 감자인가? 호박 했나? 호박. 왜 맞았대? 호박이었습니다. 좋아. 탈 것을 맞히자. 걷는 것보다 빠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은가?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니? 말해봐. 그때의 광경을 다시 되새겨보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타니? 약간 아닌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니? 아닌 것 같아요. 운반 목적인가? 전혀 아니에요. 시속 50km 속도가 나오니? 오토바이? 핸들이 있어? 가격이 비싸? 맞는 것 같아. 보트인가? 배라고 해야 되나? 위를 향해 이동하니? 뭘까 이게? 탱크?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가격이 비싸니? 까먹었다. 말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비싼 편이니? 비싸대. 요트? 이동 목적이니? 이동 목적. 핸들이 있어? 직접 운전하니? 아닌 것 같아요. 바람? 바람이고? 요트? 아까 말했던가? 아니야. 뭐지? 열기구? 엥! 이게 맞아? 열기구가 있다는 게 놀랍네? 이건 뭘까? 시설이라는 게 뭐 은행 이런 걸까? 돈을 쓰겠지 그래. 오래 머무니? 애매하다고? 하룻밤을 보내니? 아니야 그거는. 어린이용이야? 진짜 맞을래? 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니? 야, 너 아는 게 뭐야! 잘 생각해봐. 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니?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놀이공원인가? 엥? 경비가 삼엄한 곳이니? 뭔가를 보러 가는 곳이야? 에? 잠깐만, 물어봐봐.
아, 뭔가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식당? 엥? 마트? 엥? 뭐야 그러면은? 맞잖아. 대박. 경마장? 와, 됐다. 이거는 뭘까? 사람 모양이 있는데요? 사토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니? 전원을 부탁받아서요. 쓸모없어진 시체를 사드린다던가 뭔가? 뭐야 이게? 원래 이런 애들이야? 얘 취미가 시체를 모으다니는 애라고? 아 진짜? 미쳤나. 아 잠깐만. 손이 닿는가? 직접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니? 겉으로 보이는가? 아닐 거예요. 뭐라고? 손에 닿는데? 아 그치 맞아야지. 재생하는가? 큰가? 얘 중요한 부위가 뭐죠 근데? 설마 제가 직접 쳐야 되나요? 그 겉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부위. 저 오쿠, 자 생각을 해봐. 바로 죽을 수 있니? 아 제가 직접 그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놀랐어요? 작은가 큰가 피가 나는가? 피는 나지 않을까? 작은가? 잊어버렸어요. 말해봐. 작지는 않아. 손? 아 모임! 다리! 겉으로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하나 다 해봐야겠는데? 손이 닿는가? 이거 일단 아낄래. 피가 나는가? 엥? 손도? 어? 뼈? 엥? 뇌? 저기 선생님. 두개골. 설마 그 뼈 명칭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견갑골, 뭐 갈비뼈, 뭐 대퇴골 뭐 이런 거 말해야 되나? 일단 음식에 관련이 있나? 좀 소름 돋는데 이거 너무? 뭐? 혀? 잠깐 소화기관일 수도 있겠구나. 재생하니? 기억 안 나. 무능해. 중요한 부위니? 혀? 피가 나는가? 작은가? 손이 닿니? 자, 이건 진짜 중요하다. 다시 생각해봐. 손으로 만져도 돼? 혀! 아니었고요. 손이 닿는다잖아, 근데. 겉에 보이니? Nope. 겉에 보이니? 이거 중요하다. 입술? 입? 아! 이거 나이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내수용인가봐. 동방 캐릭터야? 갈색 머리인가? 냥. 마법사인가? 붉은색이니? 아닐 거예요. 하얀 머리니? 엔 아니에요. 투수 찬스 플레이어였었나? 파란 머리니? 말해봐. 파란 머리 치르노? 오케이. 치르노! 뭐야. 파란 머리 치르노? 청자들. 이런 거 알아? 아 이게 뭐야. 뭐 대충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런 거 더 있으면 좋겠다. 재밌었습니다.